앞다리를 먼저 앞다리를 먼저 딱 받고 이게 지금 딱 안 흔들리잖아요. 이만큼은 가서 쳐야 고기가 들어오는 라인을 먹을 수 있는데, 방금처럼 위에서 치면은 좀 긴 척을 쳐야 되니까 이 정도는 돼. 근데 지금 물이 안 차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투척 하는 데만 15척이니까 이 정도면 이따 낚시하기 전에 얘를 이 나무가 이거 투척할 때 다 걸린단 말이야, 나중에 밤에. 그래서 이거 이따가 내가 이따가 다 쳐줄게요. 지금 절대 안 넘어지거든? 완전 짱짱하거든? 15척 한 3, 4m 나오겠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내 일할 줄 알았다. 와, 진짜 딱 빠지는 순간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액션캠, 카메라, 핸드폰, 그 다음에 내 좌대다리. 혼자 왔으면 여기 안 앉았을 거야. 아마 그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야. 수심 찍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낚시는 절대 같이 다녀야지. 특히 이런 노지 깊은 산골 올 때는 혼자 다니면 안전사고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어우. 오늘 낚시가 쉽지 않겠는데. 왜 이렇게 걸리지? 아씨. 수심은 깊고. 참 다이나믹한 하루입니다. 그죠? 자, 그래도
열심히 한번 시작해 봅니다. 일단 오늘은 포테이토 대립 300에 소리 200에 물 450. 좀 주간에 낚시를 좀 해보려고 네 포테이토 단품으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아직까지 물이 좀 흙물이라 물도 만수고 쉽지 않은 낚시가 예상이 됩니다. 군데 갖고 있어요. 여기 네. 나사 규격은 똑같아요, 다 세 개가. 우리 함께 가신 분이 또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라. 초조한 것 같은데? 아니요 말랐을 수도. 여기만 예 네, 여기만 살짝 튀어 들어간 것처럼 보였나 봐요. 여기 타고.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대박. 네 뒷광고 아닙니다. 자 그렇게 멀쩡한 액션캠 다시 세팅하고 낚시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아이씨. 미쳐버리겠네요. 에. 와, 이 뭐야? 그래서 결국 18척 긴대로 바꿉니다. 긴대는 바닥에 안 걸리는데 대신 수심이 2m 50? 아. 물질은 붕어죠. 이제 꺼내 보세요. 수심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긁혔네. 열심히 즐기면서 낚시를 해봅니다. 마블링이 와. 알기를 묻어야 되죠.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소고기 파티 해야겠죠? 아. 이거 60프레임인가? 아 이런 데는 또 찬밥이 맛있죠. 특급 반찬과 특급 소고기. 오늘은 진짜 거의 뭐. 아. 오우. 제대로 힐링합니다. 레어입니까? 우와 육질이. 이야. 이거 클로즈업이 장난 아니네. 우와. 입에서 녹더라고요. 원래 호스트는 이런 역할이야. 낚시하기 편하게 딱. 너 밤에 나오지 마라. 응? 밤에 딱 그 안에 있어라 그냥. 알겠지? 자, 부유물도 좀 제거해드리고 낚시를 이어가 봅니다. 떡밥 500cc 다 들어갔어. 열심히 밥질해서 네, 밥을 다 털어놓고 네, 뭐 오늘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네. 밤낚시를 준비해 봅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글루텐 세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벼운 글루텐과 바닐라 글루텐을 섞어서 글루텐 세트 낚시를 위한 아랫바늘용 미끼를 만들고 그리고 윗바늘에 집어재 겸 먹이용 떡밥, 네, 포테이토 대립 300에 가벼운 글루텐 100 그리고 물 340 정도 넣어서 좀 말랑말랑하고 물성이 많으면서도 잘 풀리게 네, 그렇게 윗바늘과 또 양바늘을 함께 운용하기 위해서 떡밥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가져온 쓰레기는 제가 가져온 봉지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밤낚시를 위해 전자찌를 세팅해 봅니다. 전자찌는 6푼대 정도 되는 공작 전자찌. 토너먼트 얘기했어요? 찌는 오목에 네 맞췄습니다. 찌를 아래 위로 열심히 조정하면서 붕어의 입질 구간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밤낚시에서 네 오늘 18척 수심이 3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좌로 흐르는 대류가 오늘따라 좀 심하네요. 네, 바닥에 두 바늘을 붙여도 대류가 좀 타고 붕어들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속 저렇게 건드리기만 하는 모습입니다. 명확하게 먹는 입질이나 또 먹는 붕어들이 잘 없네요. 그리고 부유물도 많이 흘러내려오고 낚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붕어 들어왔는데 안 먹네. 아, 어휴, 번개 많이 치는데. 우후. 아, 이상하게 요즘에 이 소양호 강원도 날씨가 이상하네. 아, 날씨도 번개가 막 치고 곧 비가 올 것 같고 저기압에 아, 붕어는 있는데 지금 붕어들이 활동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일단 차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새벽 낚시를 아침 낚시를 해보기로 합니다. 비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네, 새벽 4시 30분. 우와. 아,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야, 이 날씨에 이 분위기에 붕어가 나올까요? 이야, 정확한 입질. 왔다. 와, 이제 나오네. 와메. 이야, 정말 귀하고 귀한 붕어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야, 이것들이 아침 조항이구만. 아, 묵직합니다. 전 떡붕어인 줄 알았습니다. 지는 않는데, 아이고, 야, 토종이네. 아, 토종인데 사이즈가 그래도 우와, 꽤 괜찮은 준수한 토종 사이즈 좋네.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야. 네, 사이즈를 쟀더니 턱걸이 월척. 아, 좋죠. 아, 그렇게 연타발의 붕어를 기대하면서 지금 찌가 좀 살아났죠? 하지만 시작되었습니다. 응?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오이씨, 무서워라. 떼고기가 들어왔나? 어휴. 아, 비가 오고 싶어 죽겠나봐. 참, 여러가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많이 합니다, 오늘. 우와. 어휴. 아, 네. 여러 가지로 안 도와주네요. 그래도 멋진 소양호 토종붕어 턱걸이 월척 한 마리. 하, 정말 귀합니다. 이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붕어를 끝으로 철수를 해봅니다. 잘 가라. 그리고 저는 저희 동네 종량제 봉투를 항상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레기를 담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참... 참... 떡밥도... 담배가글 왜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가 가져온 쓰레기...